오늘은 236조 이게 세주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주 부분요. 문 질문하죠. 문 맹자 지연처 설해. 맹자께서 지연을 설하신 곳에, 지연을 설하신 곳에.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생어 기심 해여 기정이라 하야. 생어 기심, 그 마음에 생겨나서 애어기정, 그 정사를 해친다. 라는 말이 있었죠, 원문에. 앞에 232쪽 보시면은, 232쪽 보시면은, 원문에, 이 둘째 줄에 보시면은, 생어기심하여 애어기정하며, 발어기정하여 해여 기사하니 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인 보기사도 필종 오원의실이라 이런 말이 이제 원문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지연을 말한 곳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에서 생겨나서 그 정사를 해친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선정 이후 사하시고, 먼저 그 정을 앞세우고, 이를 뒤로 했다는 거예요. 먼저 정을 앞세우고, 이를 뒤로 했다는 거예요. 문장에 보면, 마음에서 그것이 생겨나가지고 정사를 해치고, 그 정사에서 그것이 다시 일어나서 이를 해친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정을 앞세우고, 이를 뒤로 했다는 거예요. 선정 이후사를 여기 그 맹자 지연을 설한 곳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정사의 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일의 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벽 양묵처설에 양주와 목적을 그 벽한 그 비판한 곳에, 물리친 곳에 서 설할 때에는, 양주와 목적을 비판한 곳에서 설하실 때에는, 자고 기심하여 해여 기사라. 이런 말을 거기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등문공편에 나오는 말인데, 등문공편에 우리가 뒤에 읽을 부분이에요. 거기에는 먼저, 마음에서, 여기 작은 일어날 기자랑 같아요. 마음에서 일어나서 그 일을 해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원을 설한 곳에서는 마음에서 일어나서 정사를 해친다라고 돼 있고 그 정사에서 또 발해서 일을 해친다. 이렇게 해서 정을 앞에 이야기하고 나중에 일을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그 양주와 목적을 그 물리친 그것을 설한 곳에서는 자고 기심하여 해어 기사라 해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서 그 일을 해친다. 이렇게 해서 선사 이후 정. 여기는 먼저 일을 앞세우고 뒤에 정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 뒷문장에 보면은 자거 기심 해어 기사하고 다시 자거 기사 해어 기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서 먼저 일어나가지고 정사를 해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정사와 일, 이 개개별 정은 일들이 모여서 이제 어디 뭐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큰그이 흐름이고 여기서 사라 일사자는 개개의 낱낱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연을 설한 것에는 왜 정을 앞세우고 뒤에 일을 해치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뒤에 양목을 물리친 것을 설한 것에서는 먼저 일을 이야기하고 뒤에 이제 정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사이후정. 이건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한군데에서는 여기 지연을 설한 곳에서는 왜 정사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이를 해치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고, 뒤에 그 양목을 물리친 곳에서는 왜 이를 먼저 선사 이후 정 먼저 이를 이야기하고 뒤에 정사를 얘기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주자와 주자와 주장을 선사 이후정은 선사 이후정 먼저 이를 이야기하고 뒤에 정사를 얘기한 거예요. 선사 이후정은 시 잠이 지 저라. 잠이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미미한 것에서부터 그지저 드러날 죄예요. 드러난 곳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낱낱 개별의 그 사건들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큰 이제 정책적인 거, 큰 정사를 얘기한 것. 이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저 드러나는 것에 이르는 것이다. 일 하나하나는 드러나지 않지만 정사가 되면 그것이 이제 겉으로 어떤 이 효과를 나타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 그걸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정 이후사는 그 지언을 얘기할 때는 먼저 정을 얘기하고 뒤에 이를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자 대강이 지 절목이라. 이것은 대강으로부터 자 대강. 우선 큰 굵직굵직한 그러한 큰 강령 강을 얘기를 했고, 먼저 그것으로부터 지 절목 하나하나 그 절목 세세한 하나하나의 사건에 이르는 것이다. 먼저 큰 것을 이야기하고 그큰 것에서부터 그 하나하나 일에 미치는 그러한 영향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선정이 후사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정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두 가지를 구별을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로 보면은 먼저 마음에서 이 문제가 되는 거, 그것은 일을 개별적인 일을 해치게 되고 그 일이 모여서 정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정사를 해치게 되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미미한 것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을 말한 것이고, 그다음에 정사를 먼저 얘기한 것은 큰 대강 이러한 끝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일이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하고 그이 절목을 나중에 얘기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그 주해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원보씨 말하기를, 경원보씨와 맹자지 소이 능 지었냐는. 맹자가 능히 지언을 할수 있었던 것은, 말을 알수 있었던 것은 그예요. 맹자지 소이 능 지었냐는. 인기 온지 병하야. 그 말의 병통으로 인해서 인기 기온지 병하야. 그 말의 병통으로 인해서. 말의 병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피사 음사, 사사, 둔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에 병통이 생기는 것. 그것을 또 인해 가지고 인지 기림지 기리니 그 마음의 잘못을 아는 것이니 그 마음의 잘못을 안다는 거예요. 그 피사, 음사, 사사, 둔사를 통해서 그 마음이 가려지고
그 마음이 빠지고, 그 마음이 외리되고, 이치에 계리되고, 그 마음이 그 궁한 것, 그것을 알 수, 그 잘못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즉, 기, 용이, 지기, 체하라. 이것은 시, 이것은 즉, 나아가, 어디에 나가냐, 기용, 그 쓰임에 나아가서, 그 쓰임에 나아가서, 이 지기체라, 그 본체를 아는 것이다. 그 본체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용을 통해서 그것의 원인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병통, 말을 들어보면은 그 말의 병통이 어디에 있는가, 그 병통의 그 원인을 인해서 그 말이 나오게 된그 연유, 그 마음의 잘못된 점을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연인데, 이것은 그 작용에 나아가서 그 본체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 직이하여 정사지 결연이 불가 역자는. 또, 그 뒤에, 지금, 이 주해 여기 나와 있죠. 직이 해어 정사지 결연이 불가역자. 여기에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또그 정사의 해가 되는 것이 결정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한 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사는 이거 여차는 이것은 시, 거기 시, 지기 종려라. 거기 시, 지기 종려라. 이것은 그 시작에 근거해서, 거기 시, 그 시작에 근거해서, 이 지기 종려라. 그 마침을 아는 것이다. 그 마침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그 말의 병통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 정사를 해치는 것이 아주 결정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그 마치는 그 결과를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을 시작에 근거해서 그 결과를 아는 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죠. 비 심여 리 일하여 마음과 이치가 심여 리가 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기어 천하지 사해, 기어 천하지 사해. 그 천하의 일에 있어서 기어 천하지 사해. 그 천하의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음과 이치가 하나가 되어서 그 천하의 모든 일에 대해서 여촉 조숙해 하야. 여촉 조숙해 하야. 마치 뭐 같으냐면은 그 촛불을 비춰가지고 갯수를 세는 거예요. 환하게 촛불을 비춰서 그 수를 헤아리는 것 같이 해서 대략 무소의자. 거의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거야. 약 무소의, 거의 의심할 바가 없는 것. 없는 자. 그런 자가 앞에 여기 B자가 여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아니라면, 아니라면. 그러니까 B, 심혈이, 이 B자가 맨 마지막에 해석하신대요. 마음과 이치가 하나가 돼서 모든 어천하지 일에, 모든 천하의 일에 대해서 마치 촛불을 환하게 비춰갖고 갯수를 그 세듯이 거의 의심할 바가 없는 자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이치를 다 꿰뚫어서 통달하는 자가 아니라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소리죠. 그런 자가 아니라면, 하능 여시지야. 어떻게 능히 이와 같이 할수 있겠는가? 하능 여시제리요.
어찌 능히 이와 같이 할수 있겠는가? 불현듯 그렇지 못하다면, 불현듯 그렇지 못하다면, 직이 용자, 그 쓰임을 아는 자도 직이 용자, 혹 부지 기체 하며, 그 용을 알더라도 그 작용에 대한 그 작용을 일으킨 본체를 알지 못하는 자도 있죠. 그러고 견기시자 혹 불견기 종자 유일하. 또그 시작을 보더라도 혹그 마지막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이 천하의 일에 대해서 아주 환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면은,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 용을 알더라도 그 작용을 일으킨 그 본체를 알지 못하는 수도 있고, 그 시작을 보더라도 그 마지막에 결과를 보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말하기를, 정이라고 한 것은, 정자는 사지 대체요. 그 일의 큰 체요. 사, 일의 대체라는 거예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큰 본체이고, 사자는 일이라고 한 것은 정지 조목이다. 그 정의 조목인 것이다. 이 조목이 모여서 큰 대체를 이루어서 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것은 정을 이루는 조목이고, 그 조목들인 사가 모여가지고 그 대체인 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심, 재, 겨우 재자죠.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정, 바르지 않다면, 심재 부정이면 도처에 유해라. 그 가는 곳마다 해가 있을 것이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그 해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정사, 정과 사가, 그 대체인 정과 조목인 사가, 개, 심지, 소발이니, 다 마음이 바라는 것이니, 개, 심지, 소발. 다 모두, 그두 가지가 다, 정과 사가 모두 심지, 소발, 다 마음이 바래서 나타나는 것이니, 오, 대체. 그 대체에, 대체, 그 대체에 기유해즉, 이미 해가 있다면, 기유해면, 즉 소자 가지라. 작은 것을 알수 있다. 그큰 것에 해가 되면 작은 것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호로왈, 그래서 말하기를, 바로 기정하야 그 정사에서, 정에서, 발에서 헤어 기사라 하니 그 일을 해치게 된다라고 하였으니, 그 대체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조목인 일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우편에, 그 뒤편에 설, 자고 기사하여 해여기정. 아까 그, 이 양목을 그 물리치는, 이단을 물리치는 그 곳에서 그 등문공 뒤에, 등문공 편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아까 앞에 나왔죠. 그래서 먼저, 우편에 그 자고 기사, 그 일에서 일어나서 해여기정, 그 정을 해친다. 라고 한 것은, 이것은, 시, 이것은
조목상에 그 조목에 있어서 기우회면 그 하나하나의 조목인 그 사가 그 해가 됨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은 즉 대자역 가지라. 그러면 또 바꿔서 그큰 것, 그 대체인 정도 그 해를 끼치는 것, 잘못된 것을 알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를 먼저 얘기하든 정을 먼저 얘기하든 사가 정이 잘못돼도 조목이 잘못되는 것이고 또그 조목인 사가 잘못돼도 그 위에 대체인 정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이다. 서로 이 인과관계가 되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알수 있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운봉호시 말하기를, 운봉호시 말하기를, 소위 해자는 이른바 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해자는 계지 이단지 해이 언이니 모두 이단의 해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의 문제점, 이단의 해됨을 지적해서 말한 것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양주나 목적을 여기서 지칭해서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 피음사둔, 피사음사, 사사둔사 이네 가지의 말은 피음사둔지언은 즉 이단지언이라 이것은 바로 이단의 말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단의 말이다. 기해가 그 해됨이 혹 선정 이 부사하고 먼저 정을 해친 다음에 뒤에 이를 해치기도 하고 혹 선사 이후정 혹은 그 조목인 이를 해침으로 인해서 큰 대체인 정을 해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단언 무대 무소 다만 무대 무소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것도 크고 작은 것 없이 크든 작든 이래서요.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불유해 해되지 않음이 없으니 이건 뭘 말한 것이냐면 크고 작은 것이 없이 정이건 사건 뭐 가리지 않고 모두 해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불필구 선후야라. 반드시 선후에 부해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불필구 선후야라. 반드시 선후에 부해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이 앞이 됐든 사가 앞이 됐든 그거 뭐 별로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이 큰 대체가 해가 되면은 또그 절목인 당연히 그이 여러 사들이 문제가 되고 또그 절목인 사가 잘못 해가 되면은 그 위에 정이 또 해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선후를 선후에 구별할 게 없는 것이다. 너무 거기에 따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치로 보면은 이 일이 먼저 잘못돼야 이제 정이 잘못되는 건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여기 세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주보죠. 저 고자는 부득어 오니 불공 부지어 심하야. 말에서 얻지 못하거든. 부득어온 말에서 얻지 못하면은 불공 부지어 심. 불공이라는 것은 뭐 즐겨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구지어심, 마음에서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에서 얻지 못하면 그걸 다시 마음에서 구하려고 하지를 않아서, 이 소리예요. 저 고자라는 사람은, 저 고자라는 자는 마음에
말에서 얻지 못하면, 말에서 터득이 되지 않으면 그걸 다시 마음에서 구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 의외지설 아니 그 의외지설 의가 우리는 이제 본성이기 때문에 인의예지가 육아에서는 안에 우리 본성에 있다고 그러는데 고자는 이제 밖에 있다고 그런 거죠. 의가 밖에 있다는 설에까지 이르렀으니 이설이에요. 지위 의외지설하니. 그러니 즉 자불면허 사자지병이니.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네 가지 병통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니. 네 가지 병통은 피, 사, 둔. 이네 가지 병통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네 가지 병통을 면할 수가 없어. 스스로. 그러니, 이 하이지 천하지언이 무소의제리요. 그 어찌, 기하, 그 어찌, 이지 천하지 언. 그 천하의 말을 알아서, 천하의 말의 그이 이치를 알아가지고, 무소 의제리요. 의심하는 바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네 가지 병통을 면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에서 다시 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의가 밖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네 가지 병통을 면할 수가 없어서 그 어떻게 천하의 말을 알아서 의심할 바가 없겠다고 하겠느냐 그래요. 세주 보죠. 신한진씨 말하기를 집주에 양기지연, 양절이, 양기와 지연, 그두 절이, 개해, 모두 해석했다는 거예요. 상, 고자, 신상하야. 그 고자, 신상에 나아가서 그 양기와 지연을 다 해설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자는 이래이래해서 그 양기와 지원을 다 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종, 마지막,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전 부득어언. 앞에는 부득어언, 말에서 얻지 못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불구어심. 마음에 구하지 말라고. 한 여기에 이르는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써 마쳤다는 거예요. 전부 다 고자가 마음에서 말해서 얻지 못하면 마음에 구하지 말라. 다 원인이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의가 밖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기와 지연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자왈 정자 말하기를 정자 말하기를 정자는 이정자죠. 심통호 도 연호 애사 마음이 고에 통한 연후에야 그래요. 심통호 도 연후에사 마음이 도에 통해야 능변 시비를 여지 번영하야 능이 변별한다 이거예요. 구별한다 무엇을 시비를 옳고 그른 것을 여지 번영 그 저울추권 저울대 형자인데 번영이 저울이에요. 마치 그 저울을 가지고 권영하야 이교 경중하니 그 가볍고 무거운 것을 그 비교하는 그러한 것과
같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통한 연후에야, 보통 연후에야 그 시비를 구별하기를 마치 저울을 가지고 물건을 달아서 경중을 가리는 것과 같이 할수 있는 것이니, 소리죠. 맹자 소위 지연이, 맹자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지연이 피하라. 바로 이것이다. 지연이 바로 사물의 경중을 가는 저울과 같이 시비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법도가 되는 것이다. 지연. 지연을 알아야, 말을 알아야 옳고 그른 것을 변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왈 또 말하기를, 맹자 지연은, 맹자의 지연은, 정여, 바로 뭐뭐과 같다 이거예요. 뭐 같으냐면, 인재 강상이라야 사람이 그 마루 위에 있어야, 강상에 있어야 방능 변 방하인 복직이니, 그래야 능히 그당 아래 사람들의 복직을, 그 시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복직, 굽고 보든 거, 그것을 능히 변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로 그 맹자의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당 위에서 그당 아래 사람들의 복직을 변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위에서 이렇게 봐야 그 아래 사람들이 누가 고기고 누가 지인가를 알수 있는 것과 같이 그 지연을 알아야 모든 만물의 만사의 시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신한진시 말하기를. 차원,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은, 필유 초어 중인지 견 연후에. 그러니까, 반드시 중인, 여러 사람들의 그 견해를 초월해. 초월함이 있은 연후에야. 그러니까, 무사람들의 그이 희각을 그 뛰어넘는 그런 견해가 있은 연후에야 능지 중인지 언여라. 능히 그 여러 사람들의 말을 알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의 생각 위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 지연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약, 유, 비면, 잡어, 당하, 중인지 중이면, 즉, 불능 변결의리라. 만약, 미면,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잡어, 당하, 중인지 중. 잡어, 어디에 섞여 있다는 거죠? 당 밑에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 섞여 있음을 면하지 못한다면, 즉, 불능 변결이라, 능히 그 분별을, 변결,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 변결, 분별하는 것을 할수 없을 것이다. 그 당하, 아래 사람들, 여러 사람들 무리 중에 그냥 섞여서 그 같은 생각을, 한다면은 그 능히 시비가 그 사람들의 그 말의 시비를 분명히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멸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그 당하 사람들의 섞여 있으면은 똑같이 한 부류가 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변별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견해를 허탈하는 뛰어넘는 당상인이 되어야 그 지연을 통해서 그 당하인의 곡지, 시비를 알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또 질문해요. 문, 정자지설. 그 정자의, 정자께서 말씀하신 이 설, 그거 설이 막, 직, 시유, 심통어, 보자, 보아. 막은 뭐뭐 아닙니까? 이거죠. 직은 다만. 다만 이것이 심통어도, 마음이 도에 통한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이에요. 정자가 지금 그 당상 당하지인 이것을 이 설하신 것이 도를 통한 연호해야 이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그뭐이 저울로 물건의 경중을 다는 것과 같고 또그이 당상 당하지인을 비유해서 이것을 설한 것이 다만 그 이것이 심통어도, 마음이 도에 통한 것을 그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 시연, 다만, 이것은 다만, 시연, 이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견식, 고사타방 능견 타 시비 득실 그러니까 견식이라는 우리가 지금 요즘 식견이죠. 이것은 뭘 말한 것이냐면 식견이 고사타방 고사타 다른 남들보다 높아야 식견이 고사타라야 남들보다 높아야 방바야흐로 능히 변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타 시비득실 남들 다른 사람들의 시와 득실을 변별할 수 있는 것이니 약견 약견식 만약에 그 식견이 여타 일반이면, 그 다른 사람과 내 일반이면, 여하 해 변득 타리오. 어떻게 그 다른 사람들을 분별할, 다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식견이, 이 다른 사람들, 그 말하는 사람들보다 그이한 차원 위에 있어야 그 시비득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말을 한 것이다. 이 말이 이렇게 주자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만 이것은 식견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야 그 다른 사람들의 시비득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 일반이면은 어떻게 그 다른 사람들의 시비득실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자가 대답하고 있어요. 쌍봉 요시 말하기를, 지연을, 여하 용공, 지연을 당 여하 용공 하니까. 이렇게 하시네. 그 지연을 어떻게 해야 그잘할수 있냐 이거예요. 용공. 어떻게 그잘할수 있는 것입니까? 마땅히 어떻게 해야 이것을 지연을 할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자 심통호 도지설. 그 정자께서 마음이 도에 통해야 한다고 설하신 것. 정자 심통호 도지설. 정자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통호 도지설, 도에 통해야 한다고 설하신 것. 이것은 변시, 곧 바로 발명한 거다. 이거. 곧시 발명. 어떤 것을 발명한 것이냐? 지연지요.
지연의 그 요체를 역수 경물 상주 배라. 또한 보름지기 경물로서 그 가져온 것이라는 거예요. 지연의 요체를 우리가 경물 취지, 그 대학에서는 경물 취지, 그 경물이라는 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을 경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거, 궁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연의 요체다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온 것이라는 거예요. 정자가 마음이 도에 통해야 된다고 설한 것, 이것은 바로 그 지연의 요체가 바로 경물에 있다라는 것을 발명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도는 현시계 권형이니, 오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계 권형이니, 바로 이 저울이니,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저울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도 관인은 도로서 사람을 관찰하는 거야. 이도관인. 도로서 도를 가지고, 그러한 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남들을 보면, 이 소리죠. 그, 보는 것이 여지 권형이 경중에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저울을 가지고 이교 경중, 그 가볍고 무거운 것을 비교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무유능 도지자라. 무유능 도지자라. 그렇게 경중을, 저울을 가지고 경중을 달듯이 돌을 가지고 사람을 관찰하면은, 그러면은 무유능 도지자라. 무유 없다는 거예요. 무유 없다. 능이 도망할 자가 없는 것이다. 돌을 가지고 그 관찰을 하면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도망할 사람이 없다는 거.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변시 지도나, 이것은 곧 바로 도를 아는 것이나, 지연이라고 여기서 말을 안다고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지도라는 거예요. 도를 아는 것이다. 도로서 이도관인이다. 도로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이치를 깨닫는 거죠. 그 십이득시를 그걸로 분별하는 것이다. 도로서 이도 관인이라는 거죠. 그것은 비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돈이 도를 아는 것이지만은 맹자 부력이 지도 자위하야. 맹자는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도 자위, 그 지도로서 스스로 말하지 않아서. 그 지언이라고 얘기했지, 지도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언이라고 말을 했지, 맹자는 그걸 지도라고까지 스스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굴욕 이 지도 자위. 그래서 소이 지설 지언이라. 그 다만 지언이라고 설한 것이다. 지언이라고 설한 것이다. 지도라까지 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언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것은 지도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고자는 이의 위외라. 의를 의로서 밖을 삼았다. 그러니까 의가 밖에 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 우리 본성에 인의 예지, 의가 본성에 우리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밖에 있다고 여겼다. 인의 위외라.
그래서 소위 지치 필요 구하고 다만 취하기를 반드시 그 입에서 취하고 우리가 밖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만 취하는 것을 반드시 입에서만 취하고 전 불반 구조심이라. 그 전혀 스스로 돌이켜서 마음에 돌이켜서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왜? 우리가 밖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전 불반 구조심이라. 마치 어떻게 했냐면은 여 기류지설, 기류지설에 맹자 벽지하시니 맹자가 이것을 물리치셨으니 기류지설은 고자가 이야기한 그 설이에요. 기류지설, 기류라는 건 고리버들이라고 하는데 그이잘 휘어지는 나무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릇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류를 그잘 휘어지는 나무를 이게 본성이다, 사람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그잘그이 다루어 가지고 그것을 용도에 맞게 잘 변형을 시켜서 그릇을 만드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기류지설인데, 그것을 맹자가 벽지, 물리치셨다는 게, 고자가 말한 그 기류지설을 물리치니까, 즉, 그러니까 또, 곧또 옮겨서 위 단수지설을 했다는 거예요. 단수지설. 단수지설은 요물단자인데 요물단 단수지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잠깐만 보시죠. 여기 기류지설 이게 지금 그이 고자 상편에 나오는 맨다 뒤쪽에 나와요. 그래서 이 기류지설과 단수지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고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본성이, 성이 마치 기류와 같다는 거예요. 이 고리버들과 같대. 그래갖고 잘 이렇게 이것을 이제, 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기류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의라고 하는 것은 백원이야. 백원은 그릇이에요. 나무로 만든 그릇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기류를 가지고 이 고리버들을 가지고 잘 이렇게 다듬고 휘고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백원이라는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이렇게 뭐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좀그잘 다뤄가지고 이 그릇과 같은 의의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성 위인이는 그 인성을 가지고 인의를 행하는 것, 인의를 하는 것은 유이 기류 위 백원이라. 그이 기류 나무를 가지고 백원이라는 그릇을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그러면 맹자는 우리 본성이 본선이잖아요. 이미예지라는 본래 성선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유교의 이제 수양인데 그 고자는 성이라는 것은 아직 그덜그 다듬어진 것이라는 거죠. 기류처럼. 그래서 그것을 잘 다듬어 가지고 인이라는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맹자가 그러면 본성을 해쳐서 이것을 본래성을 변형시키는 건 해치는 거죠. 그것을 해쳐서 그러면은 인의를 만드는 것이냐?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공박을 하니까 다시 그 아래
반수지설을 편 거예요. 반수지설. 반이란 건 여울물 반자예요. 여울물 반자. 여울이란 건물 이렇게 보는 곳이잖아요. 그 여울물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고자가 왈 성은 마치 여울물과 같아. 예? 여울물과 같아서 결조 동방죽 동류하고 결은 물질을 트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쪽으로 물길을 트면 물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결조 서방즉 서류 하나니 서쪽으로 물길을 트면 그 여울물이 서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성지 부분어 선 불선이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불선이 가려지지 아직 구분되지 않은 게 인성이다. 본성이다. 본성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물이 여울물이 그 동쪽 서쪽으로 아직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고자가 해요. 그것도 이제 그이 맹자가 이 고자편에서 논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반수지설이에요. 그러니까 기루지설을 펴다가 그 맹자에게 벽이단 물리침을 당하니까 또 이제 단수지설을 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여기 지금 세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마치 기류지서 마치 기류지서를 맹자가 이것을 물리치시니까 벽지하시니 즉 우이위 반수지설 다시 또 옮겨서 그 여울물 비유해서 이 본성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고자가. 그러니, 제1설이 용부족하야. 첫 번째 설이 띄어지지 못하자. 첫 번째 설이라는 건 아까 기류지설을 얘기한 거죠. 그러자, 우환 제2설. 그러자 다시 두 번째 설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두 번째 설을 바꿨어. 반수지설로 바꿔서 또 고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게 본성이다. 이 선악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순자와 같이 제대로 선한 부분이 없으니까 다 그걸 만들어서 그릇처럼 해야 된다고 그랬다가 그것이 논박을 당하니까 그게 아니라 선악이 섞여 있어서 동쪽으로 흐르면 선이면 선 쪽으로 가고 또, 이 악으로 흐르면 악으로 간다. 악을 통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변명을 했다는 거죠. 바꿔서. 그러니, 치지위 둔사라. 이것이 도피하는, 회피하는 팔인 것이다. 이것을 일러서 네 번째 이야기한, 지연의 네 번째 이야기한 그 둔사를, 이렇게 지금 그 고자의 기류지설과 반수지설을 비유해서 둔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한진시 말하기를, 이 장은, 심장, 매우 길고, 지금 이 장이 굉장히 길죠. 이 호연지기 장이 매우 길어요, 내용이. 차장은 심장하고, 그 다음에 부서 하다하야. 두서가, 잘못 많아서, 파다해서, 잘못 많아서, 그 머리 실마리가 매우 많다 이거죠. 그래서, 기 요지가 그 요점을 미이구야라, 쉽게 공부할 수가 없다. 미이구야라, 쉽게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연 양기 하에, 지연과 그 양기를 말한 그 아래에
그 집주. 집주는 표출 강령하고 그 강령을 표출하고 위급 미치지 못했다는 거야. 소위 능 지연 양기지 본이라. 그 지연과 양기의 근본을 능히 그것을 말해서 능히 알게 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능 지연 양기의 본체, 지연과 양기의 본체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강령만 표출했고, 그 집주가 강령만 표출하고, 미급 소위 능 지연 양기지 본, 그 지연과 양기의 근본에는 능히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자 여 충경 첩의운, 주자가 주다는 거예요. 여자는 곽충경이란 사람에게 준 첩의운, 서첩의 말하기를. 그러니까 주자가 뭐이 서첩을 써가지고 곽충경이라는 자에게 주었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맹자지 학은, 맹자의 학문은, 맹자지 학은 개인 국민 집의로 위시하고, 대개 국리와 집의로, 이는 몸을 가지고 오니까 이치를 공부하는 국리와, 그다음에 집의 소생, 의를 모으는 이두 가지를 가지고 위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위시. 그러고 부동심을 가지고 위효라, 위효했어. 그 효과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리와 지비로 가지고 시작해서, 그 국리와 지비를 하면은 그 부동심을 얻을 수 있다, 부동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런 효과를 삼았다는 거예요. 부동심을 가지고. 그러니 대유 국리, 대개 이 오직 국리 이치를 공부해야, 유공리라야 위능 지연하고, 능이 그 지연을 할수 있고 말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치를 공부해야 말을 할수 있고, 유공리 위능 지연하고, 또 유집의 위능 양기라. 지비를 해야, 요 지비 의를 모아야 위능 양기, 그 호연지기인 그 기를 기를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두 가지, 맹자의 학문은 두 가지가 요체다는 거죠. 하나는 국리고 하나는 지부인데, 국리를 해야 지연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지부의를 해야 양기를 할수 있다. 그 지연과 양기를 해야 부동심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명이 무소위, 그 이치가 밝아지면은 의심할 바가 없게 되죠, 우리가. 이명이 무소위, 이치가 밝아져서 무소위, 의심하는 바가 없고, 기충이 무소후, 네가 충만하면은, 그 호연지가 충만하면 두려울 바가 없어. 기충이 무소구. 기충이 무소구라. 이게 두 가지가 다 갖춰지는 거죠. 이치가, 국리를 통해서 이치가 밝아지면은 의심할 바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부의를 통해서 기가 충만하게 되면은, 기충, 그러면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능, 당, 대임이 부동심이라 하니, 능이
마땅히 대임, 큰 임무를 맡아서 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임을, 천하를 그이 관장하는 큰 일을 할수 있고, 대임. 또 부동심, 그 마음을 조금도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부동심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기 그 주자가 그 곽충경이라는 사람한테 주는 서첩에 이렇게 맹자의 학을 유체를 적어서 줬다는 거죠. 주자가 이렇게 줬는데, 고 본장 차제면, 그이본이 2장, 그 호연직 2장의 차제를 그 상고해 보면 가견의라 이러한 내용을 알수 있다, 볼수 있다, 볼수 있다는 차장 요지. 이 장의 요지는, 이 장의 요지는, 이 2장, 이 호연직 2장의 요지는 요 차첩 진지하여. 오직 이 서첩이 그 요지를 다 요약해서 여기서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 서첩이 그것을 이야기해서 이 무효 온이라. 그 나머지 따둘 게 하나도 없어. 아주 그 명료하게 주자가 이 서첩에 이 맹자 2장의 그 요지를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이 내용이. 지부의 고로, 의를 모으기 때문에 지부의를 통해서 능 양기, 그 기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은, 그죠? 지부의 고로 능양기, 이것은 맹자소이언이야. 맹자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이걸 맹자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궁고로 능지어는, 이치를 공부하기 때문에 능히 말을 할수 있다라고 한 것은 맹자소미언. 이건 맹자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자가 여기 서첩에는 적었는데, 이거는 아까 지부의를 통해서 길을 기른다는 것은 맹자가 이야기하셨지만, 호연직 입장에서 그 궁리를 통해서, 이치를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지연을 한다고, 이것은 맹자께서 아직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심통호 도의 무여 천하지 디, 마음이 도에 통해서, 그죠? 심통호도, 마음이 도에 통해서 무위여 천하지리, 천하의 이치에 의심할 것이 없다. 마음이 도에 통해야 천하의 이치를 우리가 하나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자 고 언지하시되, 정자께서 그 굳이 말씀하신, 굳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강, 그 이거 강령을 머리를 잡다는 거예요. 끌다, 제강. 그 다음에 펄자예요. 거느리다,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설령, 제강설령. 그러니까 강령을 딱그이 잡고 거느리는 거. 딱 이것을 제강설령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시후학, 그 후학들에게 보여주신 거. 그 아주 요체를 딱 잡아가지고 우리 후학들에게 보여준 것은 미우여 주자라. 주자와 같은 것이 있지 않았다. 주자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미우여 주자와 같은 분이 아직 없었다는 것은 주자께서 이 제강설령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아까 우리 서첩에 지금 맹자의 학을 요체를 요약해서 얘기한 것을 얘기해요. 이 후학들에게 이 강령을 분명하게 제시를
주신 것이다. 차, 첩지, 명적, 주비, 자여라. 이것이 이 첩이 아주 분명하고 두루 갖춘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자가 이그 곽춘경에게 써준 서첩에 맹자의 학문을 요약한 것, 이것이 아주 아주 분명하고 두루 갖춰서 후학들에게 아주 요체를, 이 장의 요체를 잘 정리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명리의 지어는 이치를 밝히는 것. 명리의 지연, 그것은 이치를 밝혀서 말을 아는 것. 이것은 지리지 사요. 이것은 지리의 일이고. 명리의 지연, 이치를 밝혀서 지연을 하는 것. 이것은 지지의 일이고. 비브의 양기는 의를 모아서 그 길을 기르는 것. 집의 양기는 행지지사라. 이것은 행하는 일이다. 행지지사라. 이것은 행하는 일인 것이다. 그러니 불추로 지행이자, 이것은 비행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불출호 지행이자. 그래야 지행 합일이 되는 것이는 거죠. 그래서 이이라, 여기까지 끝내야겠네. 불추로 지행이자 이이라. 그이 지행 두 가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닐 뿐이다는 거예요. 이이라. 차장 수 비종어 차나. 이 장이 비록 비종어 차, 여기에서 끝나진 않지만 좀더 읽어야 돼요. 이 장이 여기서 지금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의 지어 차라. 그 정의는, 그 바른 뜻은 지어차, 여기에 그친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지연과 그다음에 집의, 두 가지의 수행법을 통해서 지금 이제 부동심에 이르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 맹자의 학문의 요점은 국리를 통해서 지연을 하는 것이고, 지부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양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두 가지 지행 합일이 돼서 지금 이제 부동심을 우리가 이제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의 그 지금 그이 요지가 지금 이 여기에서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 지금 다른 인물들을 비유하면서 지금 이제 비교하는 이제 그런 문장이 지속되는데, 여기에서 끝난다라고 이제 바른 뜻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소주가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자가 곽춘경에게 준 서첩의 내용, 이것이 지금 2장의 요지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지금 238쪽에 맹자지학은, 맹자의 학문은 국리와 집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다음 부동심을 가지고 이것을 맺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리로 이치를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연을 할수 있는 것이고, 지부의를 통해서 우리가 양기를 해가지고 이치에 밝으면은 의심할 바가 없고, 또 기가 충만되면은 두려울 바가 없어서 능히 큰 일을 맡아서 부동심을 할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2장의 요점이다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자료에 한번 드렸지만, 우암 선생이 이 문집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이 맹자를 읽다가 이 호연지기장에 가서 이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어렸을 때 수백 번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외우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통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내용을 확실히 깨우치지 못하셨다고 이제 스스로 이 글을 쓰고 계신데, 그때가 이제 노년 때예요. 노년 때에도 이 장애에 대해서, 이 호연지기 장애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이해하지 못했다, 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까지 얘기하신 거 보면은, 이 장이 굉장히 내용이 이제 수월치만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내용 같아요. 굉장히 뭐 복잡하게 했는데, 주자가 이제 그 후학들에게 이렇게 간략하게 유체를 카톡에 적어준 내용을 통해서 지금 소주가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보죠. 여기 지금 이제 본문이 또 다음에 시작하니까. 수고 많으셨어요. 뭐 질문 있으세요?